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오늘 이 영상은 남친 혹은 썸남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저희가 원래 제작하려던 영상은 남친 혹은 썸남이 날 좋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인데 영상을 찍어보니 그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. 우선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크게 우울하거나 상처받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마음보다 남친이 날 좋아하는 마음을 훨씬 더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해요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전에 상처받았던 트라우마나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놓치기 싫은 마음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위축이 돼버리는 건데 그건 오히려 상처 안 받으려다가 더 상처받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남친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두 번째 이야기고 우선 지금 나는 좋은 거잖아요? 그럼 덜컥 겁부터 먹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을 생각하고 그 감정에 집중해서 좋은 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. 정리하자면 너무 소심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. 자존감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와 난 나야 남들이 뭐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의 차이입니다. 자존감 높은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오히려 상대가 봤을 때 훨씬 매력적일 수 있고 오히려 후회 없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